네, 오늘은 뭐그 같이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의 그냥 경험의 공유랄까? 예, 뭐 거창하게 말하면 간증이 되고요. 근데 그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팔복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도 사실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굉장히 공감하셔. 저만 와닿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이제 2000년 건너오고 지구 반대편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설교 현장에서는 많은 말씀을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뭐 사실 성경이 뭐 저기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뭐 중간에 그러니까 말이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돼 있지는 않잖아요. 요점만 딱딱딱 이렇게 필요한 것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애통 그러니까 슬픈 너무나 슬픈 너무너무 슬퍼하는 자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그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따르자면 복이 있나니 정도의 이렇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축하한다 이런 격한 거래요. 그러니까 슬프냐? 축하해. 이렇게 격한 거래요, 이게. 막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이제 슬프냐? 약올리는 거다. 슬퍼? 축하해. 블랙 코미디 그래 되는 거예요. 놓고 위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뛰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뭐가 많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해 보려고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은 슬픈 일이 반복이 되고 또 다양하게 변주가 되고 반복이 되고 해서 그 슬픔의 나무가 자라나가지고 거의 그 나무의 열매의 무게로 그게 제 인생이 쓰러질 만하게 됐을 때 슬픔이 가득 찼을 때에 갑자기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 행간을 채우는 사건들을 겪고 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 나름으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사실은 자신이 서 있는 입장에서 수천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은혜 받는 각도가 달라지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의 그 은혜 받은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오늘 세 개의 그이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그냥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생이라 뭐 이런 거 시키는 걸 좋아해. 저희 좋아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정하자. 인정하자. 네, 첫 번째는 인정하자고요. 인정하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뭔지도 모르고 되게 열심히 따라하시네요. 세 번째는 기대하자. 기대하자. 네. 인정하자, 속지 말자, 기대하자입니다. 네, 첫 번째 인정하자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슬픔을 인정하자. 그왜 인정해야 되냐 하냐면요. 슬픔이 좋은 분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아무도 손들 사람은 없어요. 안 시킬게요. 이건 뭐 유치원생들도 뭐 뽀뽀뽀 친구들도 슬픔과 좋은 친구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안 들어요. 근데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이고 기쁨만 있는 곳이고 지구상에 슬픔은 지구상의 것이고 다들 슬픔이 없기를 바라고 울지 않기를 바라고 눈물이 없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픔은 우리에게 공기와 같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그 우리 집사람하고 그 결혼 25주년 여행을 했거든요. 와. 이렇게 그 전라도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담양으로 가가지고 메타세콰이어도 갔다가 변산반도에 석양으로 갔다가 뭐 너무 좋았어요 둘이만. 그래가 둘이만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순천만 여수 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뭘 먹었냐면 꼬막 정식을 먹었거든요. 전라도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값이 또 싸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꼬막 정식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나 저나 보기와 다르게 좀 소식하는 사람들이라. 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상이 나오는데 맞아.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막 정신이 없이 먹는데도 한 반도 못 비우다가 갑자기 하고 한숨이 나오면서
아, 둘째를 데리고 왔으면. 아~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싹쓸이 했을 거예요. 보세요. 꼬막 정식의 기쁨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슬픔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쁨이 무엇으로 존재하냐면 슬픔의 바다 위에 떠야 기쁨이거든요. 네. 맨날 기쁘면 예, 어릴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 순산하셨습니다. 그럼 애가 나오자마자 아! 그리고 오늘날까지 40년, 50년 살아도 맨날 만나. 그건 기쁨이 아니죠. 기쁨이 아니죠. 비호감. 네, 비호감이죠.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까만 배경 위에 있을 때의 하얀 기쁨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당해도 그것이 정말 정말 좋다고 내가 감동을 느끼는 순간 반드시 그 동전의 뒷면에 슬픔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슬픔은 평생 따라다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신병에 걸려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인정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슬퍼도 돼. 슬퍼도 돼. 예, 슬퍼도 돼요 사실.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손 대면서 말해보세요. 슬퍼도 돼. 슬퍼도 돼. 예, 너 돼. 정상이야. 너 정상이야. 그러니까 슬픈 거를 성도는 슬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롤러코스터를 하나님께서 높은 쪽만 설계하시면은 높은 쪽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죠? 네. 예,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셨기 때문에 원래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높낮이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네. 롤러코스터는 중력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감정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 같아요. 저도 제가 슬프다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성령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뻐야 된다는 이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슬플 때도 억누르고 아니다 나는 거듭나서 기쁘다 이러고 댕겼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거듭나서 기뻐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예?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 켜고 문 닫으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면 병이 되죠. 일단 슬픔조차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실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감정이라는 게 감정이 몇 가지 대충 막 던져보세요. 감정은 몇 가지? 희노애락. 네. 슬프다, 뭐하다, 뭐하다, 네. 뭐하다. 그 저기 길 가다가 옛날 애인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우연히 만나면은 몇 가지 감정이 들어요? 5만 가지. 5만 가지. 만감이라고 그러니까 만감. 예, 그리고 회사 그만둘 때 환송회에서 한마디 하시죠. 그러면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제 만 가지, 3만 가지, 5만 가지 감정인데 마치 색깔이 수만 가지 색깔이 있지만 원색은 삼원색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심리학에서 감정의 사원색이라는 게 있대요. 감정의 사원색이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들어보시면 이해해요. 첫 번째는 뭐냐? 기쁨이고요. 한자로는 희로애락이지만 조금 달라요. 기쁨이고 두 번째는 불안. 세 번째는 분노.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슬픔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어떤 뿌리에서 올라오냐면요. 자 보세요. 잘생긴 남자친구가 아주 이상형 남자친구가 생겼어. 무슨 감정? 기뻐. 기쁨. 네. 그다음, 예, 네. 그다음 조금 가다 보니까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불안해. 예. 네. 근데 어느 날 딴 여자하고 뽀뽀하는 걸 목격했어. 분노. 근데 결국 그 여자하고 떠났어. 슬퍼. 그죠? 뿌리가 갔죠? 뿌리가 갔죠? 이게 어떤 뿌리냐?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좋아서 기뻐요 하는 이런 성취의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성취의 기쁨도 돈을 많이 벌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들어가서 혼자 불 켜고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뭔가 허전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채워지는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신 기쁨인데 하나 되는 기쁨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 되는 기쁨이라. 그래서 하나 되기를 어릴 때부터 사람은 아기 때는 누구하고 하나 되기를 구하죠? 엄마. 청소년 때는? 친구. 커서는?
애인.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애잖아. 애 하나 되잖아. 결국은 그 하나 돼 가는 속에 진정한 기쁨. 그리고 인간끼리의 하나 되면 그래도 진짜 이 관계의 카피본이에요. 카피본. 그래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이제 그 저 결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정한 하나 되면 이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라 이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일체인 것처럼 너희도 일체 되어 하나님과 일체 되라. 다 이게 하나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게 기쁨이고 네. 그다음 그 하나 됨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불안이고 안 된다는 게 확실해지면 분노고 그거 어쩔 내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으면 슬픔이죠. 그래서 슬픔 빼고 인생이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인정해야 돼. 왜 인정? 슬픔을 인정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의 설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다는 거예요. 예. 전 예수님 말씀에 물 타는 사람이니까 예, 물 타서 마실 수 있게. 근데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첫 단추는 인정만 하면 일단 첫 단추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한테도 슬퍼요. 정상이에요. 그걸 원하시니까 심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 슬퍼요. 그러니까 기도 처음부터 아 슬퍼 죽겠는데 이 슬픔을 극복하게 해주시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나중에 하다 못 이기면 그렇게 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슬퍼 그것도 안 되면요 우리 청년들한테 기도 못하는 청년들은 이거 하라고 그래요 손 흔들라고 그러고 따라해봐 그러니까 그 얼마 저는 그 기도 잘해요. 며칠 전에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금방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 굉장히 잘 들으세요. 어느 나라 말보다 그 기도 잘 들으세요. 두 번째, 그래서 슬픔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러면 노상 슬픈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슬픈 사람은? 나 친구 있는데 걔는 만날 때마다 너무 슬퍼가지고 있으면 완전 처져 내가. 그러면 걔는 잘하는 거냐 그게. 네.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설계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슬픔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진짜가 있고. 자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자식하고 이별을 해야 된다든지 뭐 애인하고 헤어졌다든지 진짜 슬픔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였던 것이 분리되는 것에서 슬픔은 당연히 오거든요. 심지어 그 저 옛날에 탐 행스 나오는 무슨 영화더라? 그 저 무인도에 표류하는 영화 있었는데. 캐스터웨이. 그 영화에서 탐 행스가 혼자서 섬에 살다가 친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배구공 만들어 윌슨 배구공 만들어 놓고 얼굴 그려 놓고 윌슨하고 대화를 해요. 배구공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섬에서 빠져나온 날 폭풍 만나서 배구공이 떠내려가니까 윌슨 이러는데 인상적이에요. 아니 배구공하고 헤어지는데 관객이 우는 영화는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같이 뭐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근데 그게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슬픔이 분리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진짜 슬픔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가짜 슬픔이 있어요. 가짜 슬픔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연민. 타인에 대한 연민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컴패션이라고 그래 영어로. 아 영어 하나 가르치세요. 해보세요. 컴패션. 컴패션. 패션이 뭐냐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그 패션인데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픔, 고통이라는 뜻이고요. 컴은 같이. 그래서 제가 아프면 나도 아파. 가슴 아프다. 이게 이제 컴패션.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연민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똑같은 연민인데 방향이 휙 돌아서 나한테 와서 자기 연민이 되면 요거는 유사품 슬픔이 됩니다. 카피. 자기 연민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모든 걸 비극으로 만들어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기 연민은 소설입니다. 왜 소설이냐? 보세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한 지 한 10년 됐는데요. 이제 뭐 청년부터 작년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힌 사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40대 가장이 우울증에 빠졌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형들한테만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자기한테는 얼마 돈을 안 줬다고
그래서 얼마를 줬냐고 그랬더니 2,000억밖에 안 줬다고. 누구예요? 갑자기 누구? 제가 더 슬퍼지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예요. 진짜. 와. 재벌가 이야기. 본인은 심각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친구들은 다 미국으로 MBA를 떠났는데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알맥이 없는 게 아니게 뭐냐면 본인은 진지해요. 그럴 수 있죠. 진심. 그리고 눈물을 진짜 눈물을 흘려요. 그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연민. 왜? 자기 연민은 뭐니까? 소설이니까. 평생을 끌고 가는 슬픔의 주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평생을 끌고 가는 슬픔의 주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연민의 주제가 있어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제 자기 연민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내가 최고로 원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주셔. 그게 제 자기 연민의 주제였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반드시 뺏어가셔. 그게 제 자기 연민의 주제였어요. 언제 시작됐냐?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가서 성악하려고 성악 레슨 받고 음대 가려고 너무너무 꿈을 꿨었는데 중간에 이제 비염 걸리고 뭐 이러면서 얘는 음대 못 간다고 그래서 그걸 접어야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뭐가 생겼냐 하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 안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을 설정하고 그 믿음에다가 내가 겪는 모든 걸 다 근거로 걸어요 이렇게. 예. 근데 한 번 그렇게 명제를 설정하고 거기다가 근거를 걸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예, 나중에는 뭐 학교 졸업하고 동시통역사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어학을 하니까 동시통역 대학원에 제가 두 번 떨어졌거든요. 너무 오매불망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두 번을 떨어지니까 또 그때까지 그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건 절대로 안 들어주시.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제를 설정하고 거기다가 근거를 달아매기 시작하는 그 주제가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갑니다. 근데 그거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거든요. 가끔 지금도 소설에 빠져요. 뭐냐면 올 초에는 제가 5학년으로 올라왔거든요. 아니 저는 끄떡도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4학년 올라올 때는 아무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5학년 뭐 5학년이지 뭐 그랬는데 딱 올라오자마자 눈이 확 나빠지면서 이게 노안이잖아요. 눈이 확 나빠지면서 창피하게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싫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감이 뚝 떨어지면서 모든 게 다 그거 관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요새 강연이 좀 안 들어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안 때문에. 늙었다고 그러나 5학년이 돼서 그러나 하고 시작하니까 우리 저 청년 중에 하나가 야 내가 아빠 역할을 하기는 조금 우리 영상 얘기하다가 아빠 역할을 하기는 조금 그래도 좀 너무 젊지 않니? 그랬더니 왜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맘 상했어. 완전히 왜냐면 거기다 걸기 시작하니까 아, 난 이제 기울어져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걸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하다가 어느 순간 또 소설을 내가 쓰고 있구나. 오 주여,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왔어요. 슬픔은 인정해야지 돼요. 근데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짜 슬픔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권해 보세요. 소설 쓰지 마. 자기는 되게 소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친구한테 솔직히 말해봐. 내 고민이 고민 같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좀 배가 부른 소리 같아. 이게 그래요. 근데 자기 연민을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믿음으로 설정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믿어 그거를. 내 인생은 원래 안 풀려. 막 내가 되는 게 있을 리가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안 풀리는데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불때는 사람들의 얘기를 끊으셔야 돼요. 친구들이니까 뭐 들어주느라고 그렇게 해요. 하는데 친구들이 야 너 힘들지 않니? 그건 힘든 거야. 그건 보통 케이스가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알고 있거든? 됐어. 나 그렇게 생각 안 할래.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고 그것도 하셔야 돼요. 노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거는 애들한테나 도움이 돼요. 자, 유치부 애들 게임하다가 남자애들 넘어지면 이렇게 팍 넘어지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울렁말렁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어머 아팠어? 그러면 그거는 애들 얘기고 애들, 어른들은 그러면 안 돼. 그 소설 쓰시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자기 연민의 역사가 20년이 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나를 자학하던 이렇게 자꾸 자학하던 자기 연민의 습관이 어느 날 없어진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이거 언제부터 어? 한동안 전혀 자기 연민 안 하네. 어떤 일이 생겨도 정말 자기 연민 안 하게 됐어요. 그거를 추적해서 가만히 언제부터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생 처음으로 제가 청년부 멘토였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아 무슨 설교를 해 내가. 그래서 아니 뭐 신학교 나오셨고 청년들한테 하는 게 어떻겠냐. 한번 해보시라 이벤트성으로. 그래서 한 달을 제가 고사하다가 왜냐하면 말 가지고 설교는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인생이 맑지가 못해서 올라갈 강단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한 달을 거절을 하다가 결국은 순종하기로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그날 설교라기보다는 간증 때문에 나도 녹고 애들도 녹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그런 밤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한 발짝 뒤에서 쫓아가다가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하고 가는 선을 맞추어 앞으로 나올 때부터 자기 연민이 없어졌어요. 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고 불쌍히 여겨지는 게 아니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한국말 되게 복잡하네.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돕기 시작하면 자기 연민이 싹 가시. 사역의 길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처음에 뭐였죠? 뭐 하라? 인정하라. 속지 마라. 세 번째, 기대하라. 기대하라. 네. 슬픔은요, 그냥 더불어 살아야 되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냥 얘기만 하나 들려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다녀라, 너는 후배 같지가 않고 선배 같아. 좀 들어보이기도 했고 형이라고 잘 안 불렀어요. 그 있어요. 골목대장 스타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잡거나 맞거나 다 잡거나 맞거나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사회 나와서도 형님하고 쫓아다니는 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그 못한 건데 성격이 뭐 여전히 그랬죠. 여전히 그랬는데 제가 평생 처음으로 마음으로 형님 이렇게 얻은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 형님이 누구시냐면은 4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주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서울에 있다가 이제 듣고서 이렇게 바로 달려갔는데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뭐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챙기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이제 상주가 와 있어야 되는데 상주 대신 뭐 이 빈소 차려놓고 뭐 해놓고 뭐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멍하고 계시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그리고 나서 정신없이 손님 맞고 정신없잖아요 사실. 뭐 본인은 정신없어요. 맞고 그다음에 발인하고 장지가고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까지 살아계시던 분 앞에 고자 붙어 있고 그 되게 낯설어요. 고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 한번 만지긴 했는데 이렇게 만지고 보내드리긴 했는데 흙 속에 들어가고 그거 뒤돌아서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절차를 진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목사님이 형님처럼 해주셨어요. 친가족처럼. 네.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형님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목사님. 제주도 제일 행복한 교회 이승범 목사님. 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병상에 누워 내가 돈 떨어지고 죽을 뻔 걸려서 병상에 누워도 내 병상에 찾아올 진실한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외 없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내가 가장 슬플 때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 진실한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슬펐기 때문에 얻은 친구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가장 진실한 친구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절벽에 떨어지고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절친이 되는 거예요. 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이야.